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판세가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좀 다른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자, 서울 지역 판세부터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판세. 자, 34석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14석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판세 한번 보겠습니다. 48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14석 정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80% 개표율 상황 정도입니다. 강남 지역에서만 지금 힘을 쓰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속속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갑입니다. 이 양천갑 지역 민주당의 황희 후보와 이 국민의힘의 구자룡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황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개표에서는요. 구자룡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1%포인트 차이 내외이기 때문에 뭐 순서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만요. 우선 앞서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다 의석이 걸린 이 경기 지역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판세입니다. 자, 50석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9석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50대 9. 자, 여기는 60석이 걸려있는데요. 50대 9, 50으로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지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는데요. 화성을 지역입니다. 제가 이 지역 아까는 선거로서는 결과로서는 좀 노잼이다 했는데 제가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 지역 굉장히 지금 재밌는 지역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벨트인데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맞서고 있는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가요. 현재 이 지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직 개표 상황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 판세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국 판세. 자, 지금은요. 민주당이 155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96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김인수였습니다.